수술 환자를 위한 금연 안내. 담배를 피시는 분들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 분들에 비해 마취와 수술 도중 또는 수술 이후에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의료진들은 최소한 수술 6주에서 8주 전부터는 금연을 하실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본 동영상은 수술이 예정된 흡연자 및 보호자분들께 금연의 필요성과 금연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안전한 수술과 회복, 그리고 성공적인 금연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수술은 담배를 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수술 직전까지도 담배를 피우시면 폐 기능이 저하되어 전신 마취 후 기침과 가래가 많아지고 폐렴 등의 폐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뿐만 아니라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전이 잘 생기게 하기 때문에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의 발생 위험을 높이고 정맥혈전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며 상처나 신체 조직의 회복력이 저하됩니다. 그러므로 수술을 계기로 담배를 끊으시면 이러한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생 동안 금연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의료진들은 최소한 수술 6주에서 8주 전, 그리고 수술 후 6주간 금연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담배를 일찍 끊을수록 몸의 회복도 빨라지기 때문에 수술이 계획된 분들은 가급적 조기에 금연을 결심하고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부득이하게 조기에 금연을 실천하지 못한 분들도 반드시 수술 2주 전부터는 담배를 완전히 끊으십시오. 또한 응급 또는 부득이한 상황으로 급하게 수술을 받아야 할 경우에는 수술 후 6주간의 금연도 수술 후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니 이러한 경우 반드시 수술 후 6주간 금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취와 수술에 미치는 담배의 위험성, 흡연과 마취. 담배를 피우는 분들은 기도가 민감하기 때문에 전신 마취를 위한 기관삽관 과정이나 전신 마취 상태에서 기도가 수축하면서 호흡곤란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담배 연기에 포함된 화학물질은 기관지를 수축시키고 기도의 점액 분비를 촉진시키며 기관지 점막의 섬모를 마비시키거나 파괴하여 이물질의 배출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전신마취 중에는 인공호흡기가 호흡을 도와주기 때문에 폐 기능이 저하될 뿐 아니라 수술 후에는 통증으로 인해 가래를 뱉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가래가 기관지를 막으면서 무기폐가 발생하거나 여기에 세균이 증식하면서 폐렴으로 진행할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흡연과 심혈관계. 담배를 피는 분들은 비흡연자에 비해 혈액 속에 포함된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최고 10배까지 높아지기 때문에 심장과 신체 조직에 대한 산소 공급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담배에 포함된 화학물질들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심박동수와 혈압을 증가시키며 혈액의 점도를 증가시켜 혈전이 잘 생기게 하기 때문에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뇌졸중, 심부정맥 혈전증 등 심혈관계 합병증의 발생 위험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흡연과 상처 치유. 흡연은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면역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뼈나 피부 등 신체 조직의 치유 속도를 늦추고 감염 위험을 높이며 흉터가 크게 남게 합니다. 흡연과 투약. 담배에 포함된 화학물질은 특정 약물의 흡수와 대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담배를 피우는 환자는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더 많은 양의 마취제나 진통제가 필요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부작용의 위험성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금연 후의 변화, 금연 후 24시간 경과, 담배를 통해 흡수된 니코틴과 일산화탄소가 대부분 몸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심박수와 혈압, 산소포화도 수치가 좋아집니다. 금연 후 1주 경과, 기관지 점막의 섬유들이 회복되면서 폐 속의 점액들이 배출되기 시작합니다. 금연 후 2주 경과, 기도의 민감도가 개선되면서 기관삽관 과정이나 마취 중 기도 수축이 발생할 위험성이 낮아집니다. 금연 후 3주 경과, 상처 치유 능력이 향상됩니다. 금연 후 4주 경과, 기관지 기능이 개선되기 시작합니다. 금연 후 6주 경과, 폐의 점액 생산 기능이 정상화되면서 수술 중 호흡 기능이 좋아집니다. 금연 후 8주 경과, 담배를 계속 피우는 환자에 비해 폐합병증이나 상처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이 크게 낮아지고 면역 기능이나 마취제에 대한 반응 정도도 크게 개선됩니다. 금연을 시작하는 방법. 금연 단계. 금연은 다음과 같은 계획을 세워 시행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1단계. 금연을 시작할 날짜를 정하십시오. 2단계. 주위 사람들에게 금연을 공표하십시오. 3단계. 금연 시 직면할 문제점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십시오. 4단계. 담배와 라이터, 성냥, 재떨이 등 담배와 관련된 모든 것을 치우십시오. 5단계. 금연 일주일째에 금연 성공 파티를 여는 것처럼 단기적인 금연 성과에 대해 자신에게 상을 주십시오. 6단계. 금연을 도와줄 의료진과 상담하십시오. 담배는 혼자의 노력으로 끊는 것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더 성공적으로 끊을 수 있습니다. 흡연 습관 이기기. 담배를 끊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금단 증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처하십시오. 갈증이나 목, 잇몸, 혀 등의 통증. 얼음물이나 과일 주스를 마시거나 껌을 씹으십시오. 두통, 샤워를 하거나 복식 호흡, 명상법 등을 통해 긴장을 푸십시오. 불면증, 오후에는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수나 음식을 드시지 마십시오. 니코틴 패치는 자기 전에 제거하시고 필요시 니코틴 패치를 지속시간이 짧은 것으로 교체합니다. 변비, 섬유소가 많이 포함된 생야채나 과일, 곡류 등을 많이 드시고 매일 6잔에서 8잔의 물을 드십시오. 피로감, 잠깐씩 수면을 취하고 무리한 일을 피하십시오. 특히 몸이 자체적으로 회복되고 치유되기 시작하는 2주 정도는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신체에 무리가 되는 일은 하지 마십시오. 흡연 욕구가 강할 때의 대응 방법. 흡연 욕구가 강하게 나타날 때에는 다음과 같이 대처하십시오. 천천히 심호흡을 하거나 물을 마십니다. 시계를 보면서 1분 동안 담배를 참습니다. 당근, 오이, 호박씨 등을 씹어 먹거나 무가당 껌, 은단 등을 씹도록 합니다. 밖으로 나가서 활기차게 걷거나 근육을 이완하기 위한 가벼운 체조를 실시합니다. 금연 이유와 목적을 기록한 노트를 다시 한번 읽어보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가까운 사람과 전화 통화를 합니다. 샤워나 목욕을 하여 흡연 욕구를 떨치도록 합니다. 등산, 운동, 게임 등 좋아하는 취미에 몰두합니다. 금연에 도움이 되는 약물. 스스로의 의지만으로 담배를 끊기 어려운 경우에는 니코틴 패치나 금연껌 등의 금연 보조제를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의 진료를 통해 금연을 도와주는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할 수 있습니다. 금연에 도움이 되는 기관.
저희 병원에서 운영하는 폐센터와 가정의학과 금연클리닉, 그리고 무료 금연교육 프로그램, 지역사회 보건소 금연클리닉과 금연콜센터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술 환자를 위한 금연의 중요성과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의 방법을 통해 금연에 성공하신 후에는 수술 후에도 금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